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엔 포홀이고요. 일단 뭐 차트만 보면은 가격을 제가 이제 좀 막아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가격들 잘 막아주고, 또 중간중간 이제 양봉들을 타이밍에 맞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연휴 끝나고 시장이 좀 올라가는 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버프를 받고 바이오가 좀 주도를 했다.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이제 알테오젠이고, 코스피 쪽은 삼전 하이닉스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에 굉장히 또 열심히 달리는 종목이 있죠. 네, 삼바. 뭐, 그 다음에,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고. 그래서 바이오 쪽이 먼저 좀 시장의 틀을 잡아주고 이틀 동안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2차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턴이 넘어올 확률이 높다. 뭐, 백날 첫날 바이오만 가겠습니까? 그쵸? 지난주 금요일에 뭐 유한양이 오르고 뭐 했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은 조용했고요. 2차전지 종목들은 빨간불들이 많이 들어왔고, 또 오전장부터 전고체 종목들이 또한 번씩 시세들을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, 뭐 판정승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가 오늘은 가장 좀 우위에 있었다. 그냥 이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바이오랑 2차전지 퐁당퐁당 구도가 계속적으로 9월 내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. 네, 우리가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. 지금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저점 매수를 뭐 노리고 한다 해도 중장기로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.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, 그러면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시속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. 네, 오늘 퓨처엠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, 포홀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입니다. 지금 코스피 쪽이 수급이 많이 깨졌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현물 매수를 안 하고 선물만 가지고 약간 좀 의도적으로 깔짝깔짝깔짝 하면서 지수 방향만 바꾸고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, 탄력이 예전만치 못하죠. 코스피가.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좋았고, 반등이 나오는 그 강도도 좋았고. 그래서 코스피가 시장에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와 줘야 될때 그때 좀 약합니다. 그게 2차전 종목들한테도 좀 그대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오늘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거에 비하면은 좀 아쉽긴 해요. 하지만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23만 원만 지켜주면 되는 자리, 오늘도 가격 라인 그대로 잡아줬고요. 뭐 시가가 크게 이제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은 시가만 떠도 지켜주긴 합니다. 오늘 종가가 또 24만 원이죠. 이러면 이제 26만 원 구간 전고점 향해서 캔들 뽑아줄 때 됐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포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요 때죠. 네, 요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38만원까지는 또 원웨이 구간. 그 다음에 이제 39만원이 마지막 저항입니다. 오늘 8만원 뭐 찌르고, 그 다음에 윗꼬리 살짝 달고 내려왔는데,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38만 5천원 정도? 네, 요 정도에다가 이제 안착을 좀 시켜놓으면은 40만원 보이죠? 바로 전고점. 요 트라이도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놔줄 수 있다는 거. 포홀이 지금 뭐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해요. 지금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런 포지션을 보면은, 동국제강 쪽은 일단은 좀 반등 연속적인 캔들 나오는 게 포홀이랑 비슷하긴 합니다. 하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시원찮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완전하게 뭐 철강 이슈를 타고 금리 인하 버프를 받고 뭐 올라오고 있다, 경제가 좀 살아날 거다,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,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. 지금은 포홀도 2차전지 쪽, 그러니까 바이오와 2차전지의 그 퐁당퐁당 구도 안에서 2차전지가 가격을 회복해 주는, 또뭐 2차전지 쪽이 진짜 딱그 시점까지 왔습니다. 실적 저점이 뭐 4분기냐 3분기냐 이게 1분기 2분기부터 이어졌는데 진짜 이게 3분기까지 넘어왔고요. 주가는 일단은 추세를 돌려가는 차트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AI 반도체 애들이 주도군에서 탈락을 했잖아요. 얘네들이 듬뿍 시장에 돈을 빨아가고 약간 독주 모드로 나오고 했지만, 명확하게 이제는 얘네들이 다시 또 주도 그룹이 된다 보기는 힘듭니다.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거고, 주도 또 업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, 그 안에서 지금 바이오랑 2차전지가
그냥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. 아직 뭐 바이오 쪽이 최근의 흐름은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강한 종목들이 더 많았죠. 그러니까 신고가 쪽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더 우위에 있다라고 대부분 이제 또 보시겠죠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. 하지만 이차전지도 그 틈을 노리고 중간중간 이제 추세 만들고 가격 반등 보여주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. 퓨처엠은 이제 26만 원 향해 와야 됩니다. 그리고 포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이 뭔가 좀 부담스러워 볼수 있겠지만 갭을 열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7만 원.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. 7만 원 잡아주고 종가를 이제 앞자리 38로 좀 바꿔 나가는 거. 여기 좀 빨리 나와줘야 쉬어도 여기 위에 올라와서 쉬어야 됩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쉬면 이거 주가 굉장히 지루해지거든요. 포홀이 막 등락률이 크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격 라인 하나 내리는 것도 2일, 3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쉴 거면 38만원 윗라인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한 3, 4 거래일 정도 좀 쉬어주면 그 다음에 양봉 뽑고 전고점 트라이 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진다는 거.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차전지 쪽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. 어쨌든 하이닉스랑 삼전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웬만큼 돈이 뭐 진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막 퍼지고 이상한 종목들로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랑 이차전지는 대형주들이 그 수혜 포지션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외국인 기관 뭐 포지션도 다 좋기 때문에 그냥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반등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링크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늘 남겨드리죠. 저희 텔레그램 보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이 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브이앱에서 매매할 때 참고하는 그런 재료들 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들어오셔도 또 여기도 나와 있죠. 저희 이거 이런 것들만 참고하셔도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되고요. 또 제가 설문지를 중간중간 올려드리는데 또 이제 많이 보고 온 종목들,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아, 이 종목을 가장 이제 많이 보고 들어오셨다.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또 저희가 추후에 이쪽 텔레그램 안에서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그것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